네, 안녕하세요. 윤장훈 세무사입니다. 회계관리 2급과 관련돼서 OT를 드리고 또 진행을 드릴게요. 저는 현직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, 다양한 곳에서 멘토링, 컨설팅, 또제 세무사 사무실 업무를 또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있고요.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서 수강생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바로 OT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, 회계관리 2급은 회계 원리 시험이요. 회계 원리 시험이고, 준비물은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게 일단 계산기가 있어요. 14자리 되어 있는데, 카시오 팔 겁니다. 뭐 시중에서 카시오 전자계산기 치면 나올 거고요. 공학용 그런 거 아니고, 일반 뭐 흔히 뭐 쌀집계산기 뭐 그렇게 불리는 게 있는데, 그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펜은 기본적으로 검정, 파랑, 빨강 세 가지 형태를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필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, 제가 밑줄 하면서 불러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.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밑줄 긋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, 검정펜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되, 근데 검정펜으로 난 처음부터 과감하게 긋는 게좀 불편하시다. 그러면 그냥 일단 샤프로 긋으신 다음에, 그건 지울 수가 있으니까, 지우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덧 입혀서 검정펜으로 더 입히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파랑이나 빨강은 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들에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강의 진행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이론 부분에 밑줄을 그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관련 이론에 문제를 좀 연결시켜 드릴게요. 그 실용학문이에요, 저희 쪽은. 그러니까 회계학이라는 게뭐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긴 한데, 회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이론을 어떻게 문제로 푸는지를 생각하면서 손을 끌적이면서 연습을 해야 내 거가 되거든요. 그게 안 되면 그냥 붕 떠요. 예, 이론만 알고 문제로 풀지를 못하면 그렇게 붕 뜨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도 풀어드리겠지만, 그 이론 옆에다 관련 이론, 관련 문제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. 자, 적어드리는 식으로. 그리고 단기 손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. 수익이랑 비용을 단기 손익이라고 부르는데, 얘들은 제가 수업 중에 파랑 색깔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. 회계 처리를 할때 파랑색으로 하는 것들은 수익 또는 비용 관련 계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, 얘는 자본에 속하는 아이인데, 이 아이는 제가 빨강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,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구분해서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제가 판서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